3월 20일 토요일 주말 아침 7시예요. 밤새 눈이 오는 줄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양은 작았지만 눈이 왔어요.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예요. 저의 연례 행사 노르디 워킹하러 갑니다. 숲도 황량하기는 마찬가지네요. 단체 운동이 금지가 되어 있어서 친구하고 약속해서 같이 다니러 갔습니다. 유일하게 수다 떨 수 있는 시간이에요. 운동 잘 마치고 저는 주말 맞을 준비하러 장 보러 가요. 햇빛이 잠깐 나긴 했는데 무슨 프라하의 봄도 아닌데 무척 추운 3월 중순의 날씨예요. 중간에 재래시장도 들릴 거고 그리고 독일 레겐스부르크의 시내도 나갈 거예요. 시내 코로나 시기에 시내는 어떤지 보여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토요일마다 잠깐 몇 시간씩 야외에서 서는 재래시장 같은 곳이에요. 인근 그 구역에서 직접 재배한 야채들, 감자, 달걀, 치즈, 고기들을 갖고 와서 여기서 파는데 가격은 아주 비싼 편이지만 그 신선도에 여기 독일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이랍니다. 저는 제 단골집에서 달걀과 감자 그리고 야채 조금 샀어요. 그리고 이 집 주인 할아버지의 안부도 물었는데 건강하시다고 하네요. 다행이었어요. 봄 맞이할 준비하라고 꽃도 많이 갖고 오셨네요. 기분이 한결 나아졌어요. 꽃처럼 환하게. 제주꾼이네. 손 놓고 자전거를 타고 시내 한복판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유료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주차장. 지하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독일은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 17,500여 명이 되어서 전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식료품 가게라든가 슈퍼만 열고 나머지 카페나 레스토랑은 테이크아웃만 되고 있어요. 이런 옷가게들, 화장품 가게들 다 가게를 닫고 있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한산해요. 저 멀리 도미 보이네요. 곧 다가올 부활절도 지난해처럼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급지가 될 상황이에요. 대목을 봐야 할 화장품 가게라든가 아이들 서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서 무척 음산한 분위기예요.
제 도시에서 한국 그 식품을 구할 수 있는 중국 가게예요. 라면, 국수, 두부 뭐 이 정도가 고작이에요. 아, 김말이, 오뎅, 만두 이런 냉동식품도 있네요. 볼일 다 보고 집으로 가는 저 앞에 레긴스부르크의 중앙역이 보이네요. 코로나 지나면 얼른 얼른 여행 오세요. 요 버섯 카페도 문을 닫았고 곳곳에 있는 카페들이 문을 닫아서 무조건 테이크아웃. 좀 잡힌가 했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독일은 제3차 럭다운의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지난 월요일 3월 15일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잠정적 접종 중단, 그리고 3월 18일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발표가 나서 재접종이 승인된 아주 복잡했던 일주일이었어요. 독일은 백신 접종을 4월 초부터 가정 주치의한테서 접종을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젠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차 안에서 보는 아름다운 하늘, 그리고 차 안에서 느끼는 따뜻한 온기, 봄은 어김없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계시는 곳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가오는 봄을 희망으로 맞고, 그리고 코로나한테 지지 말고 우리 끝까지 건강 지켜서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고 그런 날 맞이하기 바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좋은 주말 보내세요.